어렵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될 단어가 GNT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읽어서 전체 이렇게 외워버리면 많이 틀리게 됩니다. GNT라는 단어의 해석으로는 전체보다 전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과정, 전체 건물, 학교 전체 이런 데에 GNT를 쓸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맥 봐서 정거가 제일 많이 쓰이고 쥔뿌이거나 쥔 이런 것들로 쓰입니다. 그러면 GNT는 어디에 쓰냐면 오로지 사람에만 쓰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로 외우지 말고 전원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 학생들 모두 전체 국민, 전체 구성원들 이렇게 사람에만 쓰이는 단어이므로 사람에만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던가 아니면 단어 자체의 해석을 전원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문은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탄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으로 외워봐도 좋겠습니다. 特别是听说评委全体一致通过，而且是一部类型电影，拿奖我更开心了。 특별히 심사위원단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类型电影 장르 영화가 상을 타게 돼서 더 기쁩니다. 戛纳电影节 칸 영화제고요. 기생충 特别是听说评委全体一致通过，而且是一部类型电影拿奖，我更开心了。特别是听说评委全体一致通过，而且是一部类型电影拿奖，我更开心了。特别是听说评委全体一致通过，而且是一部类型电影拿奖，我更开心了。 特别是听说评委全体一致通过，而且是一部类型电影拿奖，我更开心了。特别是听说评委全体一致通过，而且是一部类型电影拿奖，我更开心了。特别是听说评委全体一致通过，而且是一部类型电影拿奖，我更开心了。接着라는 말은 이어서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 순서로는이라는 뜻입니다. 我们接着宣誓, 우리 그 다음 순서로는 선서를 하도록 합시다. 全体起立, 모두 일어나십시오. 어떤 법정이라든가 이런 식을 진행할 때 종종 全体起立를 쓰게 됩니다. 전원 기립, 청년의사에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我们接着宣誓啊，是，全体起立，我们接着宣誓啊。 全体起立！我们接着宣誓啊！是，全体起立！我们接着宣誓啊！是，全体起立！我们接着宣誓啊！是，全体起立！我们接着宣誓啊！是，全体起立！ 직장 동료들이 저녁에 모두 몰려가서 신랑 구경 좀 하자. 이런 문맥인데요. 那我们今天晚上全体就把新郎给看了. 사실 그냥 去看看新郎吧 이러면 되는데 신랑을 좀 강조하느라고 바자를 썼고요. 일반적으로 칸 같은 데는 잘 안 씁니다만 우리 오늘 저녁에 전원이 다 가서 신랑 좀 보자. 我的青春谁做主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那我今天晚上全体呀，就把新郎给看了。好。那我今天晚上全体呀，就把新郎给看了。好。那我今天晚上全体呀，就把新郎给看了。好。那我今天晚上全体呀，就把新郎给看了。好。那我今天晚上全体呀，就把新郎给看了。好。那我今天晚上全体呀，就把新郎给看了。好。 농구 훈련을 하는 중인데요. 好, 자, 全体, 전부들, 从头开始,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接着头, 계속 공을 던져라. 老男孩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